뷔페 좋아하시나요? 우린 뷔페에 가면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우리 인생 또한 뷔페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골라 먹는 재미는 있겠지만 선택을 하는 몫은 늘 우리 몫이니까요. 익숙한 음식만 먹다가 별미를 놓칠 수도 있겠고 또 과식을 하다가 뒤탈이 날 수도 있겠고 또 여유를 부리지 않고 계속 욕심부리며 먹다가 디저트를 먹는 여유를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에 집중하다가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도 놓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인생이란 뷔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는가, 가는가, 즐기는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뷔페에는 어떤 상이 차려져 있을까요? 1월 27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락방의 강민선입니다.